어린 학생들이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시를 쓰고 뜻있는 교사들이 곡을 붙여 노래로 만들었습니다. 노랫말에 고스란히 담긴 학생들이 생각한 80년 5월은 어떤 모습일까요? 취재 조은혜 기자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41주년을 앞두고 광주 교원단체가 어린이가 쓴 5.18 시로 노래를 만드는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정말 새로운 시선으로 5.18 민주화운동을 바라볼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새로운 민주주의의 희망이고 씨앗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강원도부터 제주도까지 전국 초등학생이 보낸 시만 1,400여 편. 뜻있는 교사 20명이 제자들의 시에 곡을 붙이고 직접 노래에도 참여했습니다. 오늘도 밖에선 소리가 납니다. 민주화를 위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을 향한 계엄군의 제가 골랐던 밖에서 나는 소리라는 그 시가 담담하게 써내려간 부분이 제 마음을 울리더라고요. 군인들이 사람들을 향해서 힘찬 총소리를 낸다는 거였는데 그게 뭔가 역설적으로 다가오면서 그 부분이 제일 마음에 들어서 노래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광주 율곡초 6학년 일반 학생들이 함께 쓴 시도 한 편의 노래가 됐습니다. 느낀 거는 그냥 보면서 뭔가 사람들이 막 죽으니까 슬프고 뭔가 안타깝고. 관련된 영화를 보고 시를 쓰고 이제 나가서 이제 같이 시위를 하라고 하면은 저는 못할 것 같은데 중고등학교 형들이 나가서 시위를 하고 민주주의를 대체하는 게 너무 용감해 보였고요. 계엄군의 잔인함을 무서워하면서도 시민들의 용기를 담길 원하는 어린 학생들의 마음이 시 안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오늘은 5.18 빛고의 광주가 빛나는 날 아직도 이곳 광주에는 그날의 용기로 가득합니다. 관련 영화를 보면서 아이들과 시를 쓰고 또 소감을 나누고 했고요. 아이들이 이제 써놓은 걸 보니까 제가 곡을 좀 붙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국에 있는 아이들이 이 곡을 부르면서 다시금 또 5.18을 생각하게 되고. 학생들이 시를 쓰고 교사가 곡을 붙인 5.18 노래는 현재까지 27편이 공개됐습니다. 이중 가장 반응이 좋은 곡 4편은 음원으로 만들어 교육 자료로 전국 학교에 배포될 예정입니다. CNB 뉴스 조은혜입니다.